이번 동영상은 이번 예제몽 이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CSS의 프로파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프로파일 기능은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예제에서는 LED_toggle이라는 함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프로파일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를 실행하고 타겟과 커넥트합니다. 커넥트를 하기 전에 당연히 PC와 타겟 보드가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디버그 에뮬레이터 리셋 메뉴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시 디버그 컬렉트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CSS와 타겟이 연결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어셈블리 창이 나타나고 CSS 하단에 타겟과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타겟이 연결됐으니 이제 예제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래시 01 EXM이라는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오픈 메뉴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엽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보시는 것처럼 CSS 좌측에 플래시 01 ESM 프로젝트의 트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빌드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빌드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서 빌드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빌드가 무사히 완료되면 메시지 창에서 빌드 컴플리트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생성했으면 이제 실행 파일을 타겟 프로세서에 로드해야 합니다. 파일 로드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고 화면처럼 플래시 01 exm.out 파일을 열면 됩니다. 로드 진행창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프로그램 로드가 완료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로드됐으니 이제 디버그 메뉴에서 런 메뉴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을 프로세스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파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차례입니다. 프로파일, 클럭, 이네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프로파일, 클럭, 뷰 메뉴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CSS 하단에 노란색 시계 모양의 아이콘과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LED 토글 함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플래시 01 exec 파일을 열어서 LED 토글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함수 실행 코드를 찾았으면 해당 코드에서 커서를 위치시키고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서 LED 토글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세팅했던 시계 모양 아이콘 쪽에 숫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0으로 리셋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LED 토글 함수가 실행된 다음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런 시키면 LED 토글 함수만 한번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다시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시계 모양 아이콘을 숫자를 보면 4200만 정도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계 모양 아이콘에 나타난 숫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정지할 때까지 소비한 CPU 사이클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LED 토글 함수를 실행하기 직전에 값을 0으로 리셋했었고 LED 토글 함수의 수행이 끝나자마자 프로그램을 정지시켰으므로 4200만이란 값은 LED 토글 함수가 한번 수행하는데 소비한 CPU 사이클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파엑스 CPU에서 1사이클은 1클럭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100MHz의 클럭 속도로 동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LED 토글 함수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0 마이크로세크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파일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습은 프로그램이 램에서 실행될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플래시에서 실행된다면 프로파일 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플래시 실행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플래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제 CD의 실습지문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기존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플래시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새로 열고요.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실행 파일 만들면 이제 플래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플래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이 모두 끝났으면 플래시 플러그인을 종료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LED 토그램수를 찾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히지 않고 CCS 하단에 LMSG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래시에 저장된 프로그램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도 일종의 디버깅용 코드입니다. CCS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CCS가 자동으로 브레이크 포인트형 코드를 상대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램에 저장되어 있으면 CCS가 마음대로 램의 데이터를 쓸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플래시에 저장되어 있다면 CCS는 마음대로 플래시의 데이터를 쓸수 없습니다. 즉, 브레이크 포인트 코드를 삽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에 저장된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에 저장된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 CCS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닌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프렉스 프로세서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두 개의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플래시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플래시 플러그인과 프로파일 기능에서 각각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파일 기능을 계속 사용하니 어쩔 수가 없고, 플래시 플러그인의 사용이 끝났으니 여기에 사용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CCS와 타겟을 디스커넥트하고 다시 커넥트하는 과정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됐으면 좋겠지만, CCS 버그인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런한 다음 다시 LED 토그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 이번엔 에러 없이 잘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에 프로그램이 정지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앞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와는 모양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파일 시계를 리셋하고 앞서 찍었던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한 다음 라인에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습니다.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두 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프로파일 기능이 이미 한 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런하고 다음 라인에서 프로그램이 정지하면 프로파일 시계에서 플래시에 실행되는 LED 토그램수의 소비 사이클 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파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싱컥스의 기술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